형님 뭐 하세요? 너무 신세진 것 같아서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을까? 아, 도와주면 좋죠. 근데 옷이 네. 근데 좀 4년 전 옷 그대로네요? 장갑을 일단 끼시고 네. 허리에다 차시면 돼요. 네. 하실 수 있겠어요? 아, 그럼요. 아,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요. 네. 조금 더 올라가셔야 돼요. 네네네. 네. 왜 이러지? 오빠 지금 뭐해요? 나도 해보겠다고. 아니 너네 할 수 없어 이거. 너네 아빠 그다음에 엉클 커피 사다 주기로 했잖아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. 너나 아이스 아메리카노? 어. 매운 거예요? 어, 그 세 개. 난 너를 줄 수 두 개. 응. 출발. 어쩌세요? 커피 하시는데 어디냐? 커피. 왼쪽이에요, 왼쪽.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돼. 오른쪽이가요. 효진아. 오른쪽. 여기로 쭉 나가서 요 길로 쭉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돼. 오른쪽. 여기예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찾았어, 효진아. 웃긴가?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디서 파는 거야? 효진아 못 찾았어? 찾았어. 선생님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어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. 네. 안 탈게요. 탈게요? 네. 누가 먹을 거예요? 아빠요. 주스는 두 개. 주스는 두 개? 뭐가 맛있어요? 수박주스 먹고 갈 거예요? 가져갈 거예요? 가져갈 거예요? 가지고 갈 거예요? 네. 25,500원이에요. 하나밖에 없어요. 하나밖에 없어요? 서준이는? 저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음료수를 다 못 사는데 주스 두 개랑 커피 세 개 중에 뭔가 하나 빼야 될 것 같은데 뭘 뺄까? 어떻게 할까요? 결정의 순간, 과연 쌍둥이의 선택은? 어떤 거? 커피 하나. 커피 하나를 뺄까요? 커피 하나. 커피 하나를 뺄까요? 응. 커피 하나 빼면 가져갈 수 있어요? 그래도 조금 부족한데 아니면은 주스를 빼면은 커피 세 개랑 수박 주스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. 커피 하나 주스 두 개. 커피 하나 주스 두 개요? 알겠습니다. 주스 한번 드릴게요. 주스 나왔습니다. 이거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데 누가 무거운 거 들 거야? 언니가 더 힘세요. 언니가 더 힘세요. 오케이. 내가 아빠한테 잘해야 돼. 커피 두 개 더 안 사도 괜찮아요?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. 커피 하나 거창이 될까? 이건 너무 힘들어. 괜찮아. 먼저 가져갈 수 있어. 서준아, 주스가 너무 무거워. 그게 너무 무거워. 알았어. 아빠. 어. 장어 왔어요. 아.
커피 하나 가져. 엉클 거. 한 숟가락 안 사왔어? 하나만 가져왔어. 커피 하나만 가져왔어? 네. 아, 왜? 동전이 너무 부족하대요. 너무 부족하대? 네. 너희 주스를 안 사면 됐잖아. 섭섭한데? 냉사. 섭섭한데? 냉사. 엉클 거 사와 빨리. 다시 커피숍으로 향한 기특한 서은이. 왜 다시 왔어요? 아, 커피 두 개 줘야 돼요. 아, 두 개 더 사주신다고요? 이제 살 수 있어요? 네, 살 수 있어요. 서준이는 어디다 두고 왔어요? 서준이는 주스 마시겠어요. 주스 마시겠어요? 네. 형이 더 멋지네. 큰 친구들도 잘하고. 사람이 여기 사는 거 좋아요? 그냥 살만해요. 공기 좋고 물 좋고 바다 근처에 있어서. 바다 만나 가요? 여기 수영해요. 넓은 바다에 수영해요? 네. 바다 너무 넓은데요? 안 무더워요? 네, 저 물 좋아해요. 자, 서은 씨. 여기 손가락 넣어서 잘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그날 오후. 밖에 날씨 어때서 서은아? 좋은데요. 진짜 큰일 났다. 우리 오늘 우도 가려고 그러는데. SNS 친구들의 많은 답변들 중 압도적인 추천을 받은 우도 여행. 이 날씨에 갈 수 있으려나? 우도 교환선 상산대합실입니다. 금일 전체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어 교환선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. 아, 우도 못 가네. 왜요? 비 오고 바람 너무 많이 불어. 서은 서준이 어디 가고 싶어? 어? 좋아. 그래서 찾은 키즈 카페. 자, 눈 감어. 눈 감어. 눈 감어. 눈 떴니 안 떴니? 안 떴어요. 서은이 떴니 안 떴니? 안 떴어요. 저 아빠랑 안 보이는데요. 아빠가 잡아줄게. 하나, 둘, 셋. 짜잔! 둘, 셋, 짜잔! 놀아! 놀아! 물 만난 서준이는 피자의 왕자답게 순식간에 키즈카페 접수 완료? 응. 서은이는 뭐라고 있을까요? 자,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. 안녕. 자, 우리 친구 안녕. 안녕.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인가요? 가오리. 가오리, 우리 친구 잘하네. 그럼 이거는? 불가다이. 이거는? 물개. 물개. 그럼 저 위에 있는 건 뭘까? 뭐야? 저거는 아기라고 해요. 아기? 네. 아기? 네. 나 보고해요. 우리 친구 보고할까요? 보고 드릴게요. 보고야 보고 내가 해보자 주었죠. 왜 못 있는데? 친구는 누구야? 서요. 난 이거. 이게 너는 누구야? 난 보고. 난 보고. 엄마가 왔어? 근데 몇 달이야? 내가. 아주 부여부여 내가 배치하라고? 응. 야, 너가 사는 길에라. 아저다. 준아, 이제 집. 우리 턴이가 어딘? 우리 턴이가 어딘?
다 그렸어요. 아, 여기에서 나온 30분 기다리는데 진짜야. 그런데 휘지 아빠, 혼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레이저, 레이저. 이거 혼자 탄 어른도 없죠? 아빠! 아빠, 나도 해보고 싶어요. 간다. 맞아라! 나 누워서 뭐야, 가을 동화야, 뭐야? 서은이, 서은이 나 손잡아. 희재 아빠와 신인한 쌍둥이가 찾은 다음 코스는?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초대형 골프 미끄럼틀. 개구쟁이들 정말 신났겠어요. 서진 될 수 있어요? 가볼까요? 서진 가볼까요, 서진? 난 무서워. 무서워요? 하나도 안 무서운데? 하나도 재밌어. 재밌어요. 자, 우리 친구들 준비됐으면 출발! 오! 오! 야, 장난 아니네! 야, 장난 아니네! 야, 장난 아니네! 야, 재밌다! 나, 아빠 걸 사이야, 아빠 걸. 이 친구 이름 뭐예요? 서준이요. 서준이요? 네. 몇 살이에요? 네 살이요. 네 살이에요? 네. 이서준 화이팅! 네! 화이팅! 아빠! 여기 서준이 타는 거 한번 봐보자. 안 서준이에요. 아, 서준이야? 서준이 타는 거 봐봐. 자, 우리 친구들 출발! 출발!